자, 내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팀장님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제 리포트들을 보다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미국 기업들의 실적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예상을 넘어야 되나요, 일단? 근데 그게 일단 넘어야죠.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예상치는 상향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향할까요? 예. 워낙에 지난 4개분기 연속 그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75% 정도 나왔고요. 네, 보통 미국의 어닝 시즌이 다우 원래 예전에 알코아가 실적 발표하면 본격적인 어닝 시즌 그렇죠. 시작됐다라고 이제 어느 순간 그거 그죠? 없었어. 왜 그러냐면 알코아가 다우 30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하. 다우 30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그날이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알코아가 빠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표하는 거는 JP모건. 그쵸, 금융주죠. 예. 그래서 어저께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됐고요. 그 흐름이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4개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율은 75%인데, 초반에 어닝 시즌 초반에 실적 발표하는 금융주하고 기술주들이 좀 많거든요. 이쪽은 서프라이즈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네. 초반에는 한 서프라이즈 80% 정도 갔다가 중소형주로 가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중소형주로 가면서 서프라이즈 낮아지는.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75% 정도 되고요. 이게 최근 1년 사이에. 근데 그런 이제 좀 흐름이었어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한 65%에서 68% 정도 되는 거고. 이게 미국은 항상 그 실적을 되게 낮게 보수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실적 발표하면서 좋게 나왔다고 해서 또 네. 올라가고. 그 엄살을 부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좋게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서프라이즈율이 뭐 평균적으로는 65% 그리고 최근에도 75%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오늘만 놓고 본다라면 뭐 다른 거 없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상황. 관련된 예. 서명과 그 내용. 그 내용도 원래는 그 서명식에서는 서명만 하고 끝나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16일 날 중국에서 그 중국 측에서 그 언급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오는 거였는데, 문의신이 서명하고 나서 바로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게 우리 시각으로 1시 반, 2시 정도 새벽 새벽이요? 네. 이미 나왔네요. 우리 일어났을 그때쯤 이제 때. 네. 저는 이제 회사에 나와서 10시 쓰고 넘죠. 있겠죠. 네. 뭐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내용들을 이미 그 미국의 그 관료들이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2천억 달러 2년 동안 수입, 그다음에 농산물 500억, 400에서 500억 정도 수입. 그다음에 어저께는 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제조업단 750, 원유 뭐 500억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2천억. 그다음에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지적재산권 관련돼서 합의했다. 근데 그거는 국무원 쪽에서, 중국 국무원 쪽에서 이미 법원 초안 마련하고 있는 도중이었거든요. 오늘 그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금융서비스 개방. 이 그거는 금융서비스 개방 예. 같은 경우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 지난 6월에, 작년 6월에 JP모건이 그 처음으로 중국의 증권사를 인수하면서, 그 상해 국제투자신탁인가 그 증권사를 인수하면서 네. 51% 지분을 인수했거든요. 50% 주주를 이상. 예. 근데 이제 오늘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나머지 49%도 인수해서 100%. 그러니까 금융서비스 개방은 중국이 계속 하고 있는 내용들. 네.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사항들이었고, 주목할 부분은 그거였죠. 관세. 관세 문제였는데, 관세는 그대로 우리한테 가장 유지한다니까. 해당되는 2,500억 달러, 그 IT가 좀 주목하고 있는 그거는 그대로 25%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 그렇게 뭐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이걸로 인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추가 관세 부과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하는 좋긴 한데, 딱 판정이 됐잖아요. 작년 1월, 작년 12월 달부터 그렇죠, 이미. 이미 많이 예.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이 이슈로 인해서, 뭐 물론 이제 그 안에 내부, 세부적인 항목에서 뭐 관세를 어쩌고저쩌고 해서 체계적으로, 이게 중국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시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거였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시장은 큰폭의 상승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차차 줄일 것이다. 이걸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언급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그 내용이 말씀이시죠? 이제 거기에 포함이 돼야죠. 포함이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뷰가 원래 2250이었잖아요. 네.
그럼 더 올릴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좀 상향 조정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거 발표되고 나면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좀 쉬어가는 그리고 나서 이제 봐야 되죠. 뭐냐면 그 또 새벽 3시에 베이지북 발표가 있어요. 네, 네, 네. 베이지북 발표가 경기 있으면서 이제 네. 이 베이지북은 지난번 12월 달에 FOMC 이후에 현재까지의 각 지역 연은들의 그 관련돼 있는 경제 전망들을 이제 경제 분석들을 쭉 알려주는 거였거든요. 이걸 토대로 FOMC를 그 하는 거니까. 근데 1차 합의가 된 이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죠. 그 뒤에 이제 기업들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중요하죠. 이제 내일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미중 간의 무역협상 서명식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쏟아지는지 여부, 그 다음에 베이지북을 통해서 1차 합의 이후에 기업들의 심리 변화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 결과들이 어느 정도 뭐 크게 나쁘지만 않으면 일단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다음 주부터 뭐 인텔부터 해서 램리서치라든지 뭐 이런 IT 뭐 반도체들 30일 날 아마존이 좀 중요해요. 네, 29일 날 MS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가 있지만 30일 날 아마존이 왜 중요하냐면 어저께 아마존이 많이 빠졌어요. 왜? 지난번에 당일 배송이 급증을 하면서 연말 쇼핑 시즌에서 아마존이 승자다 하면서 막 4%씩 막 뛰고 그랬는데 일부에서 그 제기가 된 게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너희들 당일 배송 급증하면서 비용 증가 때문에 실적 나빴잖아. 그때도 한번 팀장님 언급하셨잖아요. 오히려 비용이 늘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아마존이 하락을 주도했고요. 그래서 30일 날 만약에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해버리면 시장은 좀 흔들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 다음 달 3일 날 알파벳, 4일 날 애플. 애플 같은 경우는 5G 폰 출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퀄컴이 어제 뭐 일부에서 그 애플의 그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었어요. 이게 5G 시스템 자체가 네. 이제 초기고 네, 네. 그다음에 그 반경 커버하는 반경이 되게 작다. 그렇기 아직 때문에 안 깔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이게 큰 폭의 실적에 뭐 개선될 여지는 높진 않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과연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인프라가 깔려져 있지 않은데 지금 이거를 뭐 거금을 들여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팬이라고 하더라도 애플이 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굳이 이거를 조급하게 내세울 필요는 없는지. 물론 이제 그 선두권 싸움이잖아요. 네. 누가 먼저 이제 선점하는 이거 그 선점하는지. 예. 근데 애플이니까 네.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많이 갖고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2.0%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S&P 500 기준으로 보면. 네. 이게 4개분기 연속 마이너스예요. 네.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미중무역 협상 이후에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겪고 나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예상을 크게 상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은 이어갈 수 있겠지만 뭐 큰 폭의 하락을 할 여지는 없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익 매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거는 일단은 좀 당분간 기간 조정의 가능성을 좀 두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본격화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그때의 심리나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잘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어떤 흐름들을 봐야 될지는 다시 한번 좀 체크를 잘 해봤습니다.